이 시각 주연이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 열흘 만에 미사일 도발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설과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에 급급했고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아이오와주에 이어 미국 공화당 두 번째 대선 경선지인 뉴햄프셔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마상대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사퇴하지 않고 경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